시작합니다. 열기는 이미 최고조입니다. 리오넬 메시 다시 한번 이니에스타에게 슈팅 기회. 리오넬 메시 플레이 좋습니다. 세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이 측면 지배자 아이콘. 공격진이 점차 진영을 갖춰갑니다. 수비 라인을 강화해야 될 텐데요. 김남일. 지금입니다. 서로의 찬스. 여기서 슛. 강한 슈팅! 하지만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미카엘 에스야 움직임 이어갑니다. 아, 정말 아깝습니다.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호날두 동료가 도와주러 다가옵니다. 강하게 압박하면서 크로스 쳐냅니다. 박을 비틀하면서 계속 공 몰고 나갑니다. 월드레스 마이콘 중앙에 선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허술합니다. 공이 흘러가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뭔가 만들어갑니다. 잘 받는데요. 레전드 셰프첸코 공유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니에스타 호날두 다시 한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 이니에스타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찬스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리오넬 메시 슈팅 기회 석현준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석현준의 골입니다. 스코어는 1-0입니다. 이천의 전설 김남희 가로채기 에시양 A패스로 앞공간이 열렸습니다. 네, 도로의 찬스인데요. 코너킥 준비합니다. 게으르게 하지. 네, 이걸 눈부신 선방이라고 하죠. 강한 슈팅 그대로 막아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마치고 휴식 시간 맞이합니다.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그 사이에 해야 될 텐데요. 후반전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 그들이 공격 시작합니다. 양치로 평가받던 팀이 오히려 경기를 주도했던 양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을 후반전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월드 레전드 하지 이니에스타 이제 패스 연결 굉장히 좋은데요. 성나탄 석현 패스 받은 선수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니에스타! 흐름이 끊기면 안 되겠죠. 오른쪽으로 패스해야 됩니다. 이니에스타! 공을 지키려고 했지만 뺏겼습니다. 김남희, 조직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결국은 노란색 카드를 꺼내듭니다. 자신이 정확히 봤죠? 네, 일단 판정 자체는 조금 뒤늦게 하긴 했지만 경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판정이었거든요. 그 자체는 안 좋았어요. 리오넬 메시
지금입니다. 좋은 움직임. 호날두의 옵사이드입니다. 김나비. 월드베스트 마이클. 자, 이 팀의 수비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아, 좋은 태클. 만큼 흘러갑니다.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죠. 패스를 다시 돌려줍니다. 자, 혼자서 무리할 필요가 없죠.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는 수비 공간 헤집습니다. 자, 골로 연결될 수 있을지요. 자, 흐름을 끊어놓긴 했지만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내줍니다. 약간 비틀거렸는데 균형 잃지 않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김남희. 이천희 전설 김남희.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계속 찾고 있는데요. 자, 마침 동료들이 옵니다. 진이 만들어가는데요. 계속 빈틈을 찾아갑니다. 네, 열렸는데요. 날카로운 슈팅. 슛! 칩샷 시도는 좋았는데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찍어 차는 걸 막기가 쉽지가 않은데 골키퍼 슈퍼 세이브네요. 네. 월드 레전드 마테우스. 독일이 공격합니다. 자, 빠집니다. 날카로운 슈팅. 강력한 태클. 수비의 역할을 제대로 오늘 해줍니다. 경기 시간이